악이냐 선이냐 하는 것을 밝혀내는 진지한 토의가 있어야겠으며, 여기서 내린 우리의 결론은 향후 학생운동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냉정하고 진지하게 감정보다는 지성을 앞세운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과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이고만, 되게 어렵네. 저희라 술 타령이나 하자고 여기 모인 거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는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해지길래. 만나 안 만나? 중태야, 계속해라. 난 솔직히 말해서 박정희의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때, 술 한잔 할래? 아닙니다. 오늘은 잠이나 푹 자야겠습니다. 아, 술을 한잔해야 푹 잠을 자지? 전 취하면 오히려 말똥말똥해져요. 그래? 저녁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아, 잘 때는 있어? 예, 학교 신문사에서 먹고 자고 그럽니다. 그럼. 아, 참, 차비 없잖아. 걸어가겠습니다, 슬슬. 속이냐? 어, 영일이구나. 신천문예 냈냐? 겨우. 보기보단 끈기가 있네. 난 먼저 들어가 자야겠다. 며칠 못 잤더니 쓰러질 것 같아. 정치과 애들이 사무실 차지하고 있다. 아니, 걔들이 왜? 노가리들 풀고 있는 거지 뭐. 4.19가 어떠니, 박정희가 어떠니. 온드레! 안돼! 넌 좀 기집애 같은 데가 있다. 나? 죽는 것도 그렇고 몸짓도 좀 그렇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아버지 안 계시냐? 넌? 계시다. 그땐 잘 나가셨는데 지금은 극장 영사실에서 영화 필름 돌리고 계신다. 내가 10살 땐가 그때 산에 들어가셨었지. 일본 사실 때 과잉물에 좀 물드셨는데 딱 뭐 사상 때문에 산에 올라간 건 아니고
하지만 사상 때문인지도 모르지. 날 살린다고 산에서 내려와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셨는데 그때 전향한 걸 되게 속쓰려하는 눈치챘어. 진짜 공산주의가 뭔지나 알고나 계시는 건지 원. 정말 밤새울 모양이지? 아무래도 최 선배하고 중태가 한판 붙은 것 같다. 왜? 중태가 모의작하는 건 군정연장에 반대하는 모임을 갖자는 건데 최 선배는 총학생회장 선거에만 영예 몰락하니. 소문엔 연대 고대 애들도 합세 한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모르지. 그건 중태만 한다. 그런 말은 크레물리 아이가. 내한테도 딴 얘기는 안 한다. 우리도 술이나 마시러 가자. 쟤네들 일찍 끝낼 눈치가 아니다. 여보세요. 아줌마, 여기 돼지볶음하고 예. 매운탕도 하나 해주세요. 예. 밥은 먹었냐? 어. 야, 그럼 배도 부른데 소주로 할까? 영이라. 아줌마, 예. 여기 소주 사각들이 한 병하고 예, 예. 여기 낙지볶음도 한 접시 해주세요. 예. 나 돈 없는데. 돈은 나도 없다. 야, 그런데. 하지만 책임은 내가 지마.